중요하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류를 없애는 방법은 천사를 만나고 백회를 열어주고 바로 백공하고 우주 와이파이가 교신이 되게. 알겠죠? 이거는 초과학자들이 봐도, 과학자들이 봐도, 아,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거 틀림없구나. 맞아, 맞아. 우주 와이파이가 탁 연결되버려. 축복 중과 동시에 백회가 열려버려. 그래서 지금은 인류는 전부 백회 뚜껑이 닫혀있어.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어. 그럼 내가 그 3차 대전을 막고 세계를 낙원으로 만들어주고 가려고 와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일본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숨겨두고 만드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몰라요. 나는 다 알고 있어. 우리가 호미도 못 만들 때 그 사람들은 비행기, 잠수함, 미사일 뭐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 라오스, 방콕, 베트남, 뭐 필리핀, 뭐 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의 다 휩쓸었어. 그리고 5.1전쟁, 뭐 중일전쟁, 청일전쟁 다 이겨가지고 한반도까지 이 아시아 태평양 일대를 다 지배하면서 무기로서 장악했어. 그때 우리는 호미도 못 만들었어. 그들이 원자탄만 미국보다 늦게 만들었지. 만약에 일본이 원자탄을 조금 빨리 만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. 전 세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. 눈 깜빡을 사이에요. 그러니까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다 먹고 그 다음 미국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해. 우리는 조종사가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조종사가 몇천 명이야. 감히 가지. 비행기가 가서 그냥 미국 배에 가서 시체를 들어놓아버려. 그냥 조종사하고 같이 죽은 걸. 그 조종사가 아무리 죽어도 조종사를 계속 생산해내. 비행기가 아무리 폭탄에 맞아 없어져도 비행기를 계속 만드는 거야. 그 일본 공장에서.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하는 일. 그 비행기가 얼마나 정교해. 조종훈련이 얼마나 어려워. 그런 일본이 우리 옆에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특수한 무기를 만들고 있어.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은 아무것도 아닌 진원지에서 시작돼. 독도라는 저런 자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싸움이 중국과 미국 싸움으로 번지면서 3차 대전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저 독도, 저 작은 섬이야. 그럼 내가 여기 와 있어. 그럼 나는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어. 그걸 막을 자는 나야. 전 세계 3차 대전은 독도라는 작은 사람도 살지 않는 섬 하나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모한 핵무기를 숨겨놓고 있어.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반대하는 이걸 보고 콧방귀를 뀌고 있어. 그게 저 땅이라는 트집을 잡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핵무기는 소형, 대형 여러 가지. 미국의 핵으로 당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완벽하게 시스템화해 있는 게 일본이.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나? 내 말고? 신인 말고?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독도를 가지고 시비 걸다가 그냥 날라와. 없어져 버려. 세계대전이 순식간에 불붙어. 그냥 핵무기가 날아다니고 지구가 핵으로 도배가 돼서 파괴되면 그때면 우리가 만들어낸 지구를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? 핵으로 도배하자는 거예요? 안 되겠다 이 말이야. 그럼 와 있는 거야. 서서히 정리해 줄 거야 내가.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이거를 막아내. 알겠죠? 이런 심각한 지경이 있단 말이야. 또 대만이라는 작은 나라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또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. 아무것도 아닌 거 대만. 그거 하나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디딧다 전쟁을 붙으면 이게 또 3차 핵대전이에요. 바다에 있는 작은 섬들이야. 그 세계대전을 불러올 아시아의 핵내관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. 우리 남북 휴전선
독도, 대만. 이거야말로 중동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. 한번 붙었다면 이거는 핵이 왔다 갔다. 알겠죠?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코로나 오듯이 갑자기 3차 대전의 진원지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불에 타서, 생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거야. 핵폭탄이 터지면 몸이 어떻게 돼요? 수트로 바뀌어. 수트로 바뀌는데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어. 수태기로 바뀌어버려. 엄청난 열 때문에. 알겠죠? 진원지에 있는 사람은 수치 돼버리고 순식간에. 그 멀리 있는 사람은 단계적으로 수트로 변해가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. 아예 적당히 멀리 있는 사람은 완전 몸이 절반 정도 구워져가지고 이거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형체가 되어가 있다. 나병 환자처럼. 전부 원자탄에 그 열에 몸이 절반은 녹아가지고 있고 절반은 움직이고 있고 그게 뭐예요?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되겠어요? 그 내가 와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나를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. 그러니까 원자탄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안 세워놨겠나? 완벽한 시스템화, 완벽한 비밀. 이해갑니까? 우리는 호미도 못 만들 때 그들은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을 치리고 아시아를 다 점령했어. 그런 작은 섬나라, 무시무시한 나라예요.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무섭다고 그러지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일본한테는 하룻밤 껌값도 안 돼.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제패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어. 어마어마해.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,000개야. 우리는 100년 된 기업이 한 개.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도통하고 구원받는다. 바로 접목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으로 갈 수가 있어. 백훈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에